안녕하세요. 마더터 순수학 대표 강사 최인남 선생님입니다. 이번 문제는 2021학년 6월 모평 나온 20원 문제인데요. 자, 주머니에 숫자 1, 2, 3,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곡 네 개와 그 다음에 3, 4, 5, 6이 적혀 있는 검은 공네 개가 들어있어요.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네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했었을 때, 이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었을 때, 꺼낸 공중 검은 공이 두 개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.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. 자, 이해했어요? 자네개 공을 지금 동시에 꺼낼 거예요. 근데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서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고 싶대요. 음, 지금 겹치는 걸 한번 보시면 1, 2, 3, 4흰 공이죠. 그 다음에 검은 공은 3, 4, 5, 6, 아, 그러면 우리가 겹칠 수 있는 숫자가 3이거나 4가 될 거야. 맞죠? 그럼 케이스를 한번 나눠 볼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3이 겹친다. 그러면 흰색 공 3번 하나랑 검은색 공 3번 하나를 뽑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요. 두 번째 케이스는 4가 겹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4, 4. 역시나 우리가 흰공한 개, 검은 공한 개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이제 더 뭔가 올 거야. 뭔가뭐 선택하는 케이스가 될 건데, 우리 케이스 한 개만 더 주자고요. 3이랑 4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네 개를 뽑았는데, 마침 딱두 개씩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.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는 상황 맞죠? 우리가 원하는 상황. 그래서 크게 3이 들어가 있는 경우, 4가 들어가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3과 4가 둘다 들어가 있는 경우, 이렇게 한번 케이스를 나눠 볼 거예요. 어, 그런데 그 중에서, 그 중에서 우리는 검은 공이 두 개일 확률을 찾고 싶은 겁니다. 자, 그럼 전체 케이스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. 자, 만약에 3, 3 이렇게 왔어.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또한세 가지 정도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4가, 흰색 4가 하나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검은색 4가 하나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4가 있지 않은 경우,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고요. 어. 그럼 만약에 흰색 4가 왔어. 그리고 검은색 사는 있으면 안 돼요. 검은색 사는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, 이때 케이스는 누구누구 올수 있어요? 우리가 지금 3 썼고, 그 다음에 흰색 사 오고, 검은색 사 오면 안 되는 거니까, 나머지 올수 있는 케이스는 1, 2, 5, 6 중에 하나만 오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이때 몇 가지? 이때 네 가지 케이스가 오게 되겠다. 했죠? 마찬가지로 4번 검은색 공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흰색 검은색 공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. 겹치는 게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때도 역시 몇 가지가 되겠구나. 이때도 4가지 케이스가 올수 있겠구나. 어, 마지막이요. 이번에는 4번이 적혀 있는 공이 어디에도 오지 않아. 그러면 3번 지금 다 들어오면 안 되고요. 4번도 다 들어오면 안 돼요. 3번은 이미 뽑았으니까. 그럼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42가지가 있겠구나.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몇 가지죠? 여섯 가지가 되겠죠. 그래서 총 지금 몇 가지? 열네 가지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1번을 했으면 2번도 바로 갈수 있겠지. 해도 몇 가지겠어요? 이게 3, 3 대신 4서로 바뀐 것 뿐이잖아. 완벽하게 경우의 소를 구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. 그렇죠 숫자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이때도 열네 가지가 될 거야. 그 다음에 얘는 딱 이렇게 뽑는한 가지밖에 없겠죠. 아, 그래서 지금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는 상황은 전체 케이스가 14가지, 14가지, 한가지가 돼가지고 29가지가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 사건들 중에서 검은 공이 두개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. 아까 요 상황 한번 다시 보자고요. 검은 공이 두개이려면은 지금 흰공 하나, 검은 공 하나가 뽑혀 있으니까 검은 공 하나를 더 뽑아줘야 되겠죠. 그쵸? 그 케이스가 몇 가지? 검은 공은 지금 우리 하나 써먹었으니까 3개 남았죠? 그러면 3, C, 1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. 검은 공 하나 왔어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검은 공이 2개만 있으려면 나머지는 무조건 무슨 공이 와야 돼? 흰 공이 와야 되는 거니까 이때도 몇 가지? 3, C, 1가지 이렇게 오겠죠? 그쵸? 근데 우리 아까 케이스를 여기서 3, 3, 4, 4가 오는 케이스는 지금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겹치지 않게끔 여기서 3이 하나가 또 오고, 아니죠. 4가 하나가 오고, 검은 공, 그다음에 4번 흰공온 거. 그 다음에 4번 흰공온 거, 그한 가지 케이스는 빼줍시다. 여기서 셀 거니까요. 어. 그러면 이때 몇 가지가 돼요? 3, 3, 9백 1인 거니까 여기서 지금 8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. 지금 뭐고 하고 있는 거예요? 검은색 공이 두 개일 경우 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도 8가지면 여기서도 몇 가지일 것이다? 8가지일 것이고, 그 다음에 여기서도 검은 공두 개가 나오는 그 사건이 생각, 생하고 있는 거니까 한 가지를 더해 주셔야 되겠지. 네, 그래서 검은 공이 나올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? 17가지가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확률은요. 최종적으로 29분의 17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